예,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보강을 해보겠습니다. 이 지구라트에 대해서. 자, 저번에는 이 페르시아 지구라트,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. 직, 그라트,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. 전번 그 동영상에서. 그 앞에, 이 지구라트가 이 수메르, 아카디안, 아시리안에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, 그 앞에 세대에서는 그 바빌로니아, 올드 바빌로니아에서는 자쿠르라고 했다고 합니다. 자쿠르.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저 이쪽 그저 바빌론을 무너뜨리죠. 그래서 이 단어가 이쪽 사람들 발음으로 T가 뒤 살아납니다. T가. 자, 그래서 이 발음대로 해가지고 쭉 다시 한번 보면은, 자, 그래서 자쿠르, 올드 바빌로니아, 그 다음에 페르시안, 직 구라트, 트루키. 제때가 생략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흠큼다르, 여기도 쥐가 생략이 되었습니다. 란, 흠큼다르란. 그 다음에 이저 지구라트 이 문화를 창출을 했던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가죠. 인도로. 인도로 들어가 가지고 산스크리트어가 되고 힌디가 되고,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 단어를 지구아라짜, 지구아라짜라고 합니다. 힌디어로는 Z가 생략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르드라구따. 자, 있을 자리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. 크, 그 자리에 쭉쿠 있고, R, L 자리에 쭉 그대로 쭉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T 자리에 TDDDD 이렇게 TD 같은 거죠. 자, 그 다음에 Z 자리에 ZZJ, G 자리에 GGG, 그 자리에 그이다 같은 발음이죠. 그크 큐. 자, 그래서 그러더라구따, 힌디. 헝가리, 키랄리 발로따. 그 자리에 크가 왔습니다. 키랄로이 발로따. 우즈베키스탄, KQ, Q만 바뀌죠, 그죠? 키랄레 사로이, 키랄랄 사로이. 자, 여기까지 했습니다. 몽골 다 생략이 되고, 여기 크가 남았네요. 카니 오르단, 카니 오르단. 여기서 또 G가 생략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. 코르단. 예, 그래서 몽골에서 가르니오르단, 만주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주, 제트나 주나 똑같죠. 3000년, 4000년 전에 단어를 뭐 어떻게 뭐 정확하게 저걸 할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즈카테니 사라시, 만주는 즈카테니. 자, D 자리에 디디디디디디 디디디 요대로 쭉 오고 있죠, 그죠? 디디디 드즉이 CH로 바뀌었네요. 자, 만주 테니 사라시, 즈테니 사라시. 자, 그 다음에 뭐 올드 차이니즈 말하는데, 그래서 저는 올드 코리안이라고 하겠습니다. 올드 코리안. 자, 뭐가 있습니까? 드드드드드 디그 디디티디 다 쿠아트, 다 쿠아트입니다. 다 쿠아트. 이거 지금 발음 기호입니다. KHZWA 거꾸로 T, 이거 발음 기호입니다. 이거 다 쿠아트, 이거 뭡니까? 대골입니다. 대골. 대골을 갖다가 이런 발음을 했던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우리 동아시아에 들어와 한자 문화권하고 이게 딱 붙어버리죠. 그래, 발음을 한자로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쿠아트, 자 쿠아트, 이게 뭡니까? 지쿠라트 할때 구라트, 지크, 다 구라트, 구라트, 지쿠라트, 구라트. 자, 그 다음에 석굴, 석굴은 똑같습니다, 발음이. 자, 지쿠라트에서 제트가 그대로 살아있죠. 자크, 구라트,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이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요거 그래서 대골, 석굴이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. 이 우리 경주에 뭐 석굴암도 있고 하지만은, 우리 고려에서 이 대골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? 대골. 이 그래서 동의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, 이게. 자쿠라트, 자쿠라트. 발음이 똑같습니다. 쿠라트, 쿠라트. 이거 뭐 조금씩 뭐 발음 기호가 좀 차이가 있는데. 자, 그 다음에 아이누, 재팬. 다 생략이 되고, 노키리우스, 노호키리오시, 노키리오시. 있을 자리에 그냥 다 있습니다. R 자리, RRLLLRRRLLL. 이렇게 고대로 있고, TTTCD, RRRNNN. 자, 그 다음에, 아, 밍맥이 있습니다. 윽체 알라스티, 윽체 대, 태, 체 같은 거죠. 윽체 알라스티. 그 다음에 체로키, 다 생략이 되고, 윽니 라위스티, 윽니 라위스티. 그 다음에 아즈텍 대골. 이게 이제 대골, 석굴 이 단어가 쭉 내려가는 거죠. 아즈텍 멕시코로. 그래서 동이족 단어를 만들고 이쪽 만들었던 사람들이 멕시코 아즈텍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자, 즈, 사쿠알리. 뭡니까? 대골이면 대골, 대가리, 대가리, 대꼬리, 대꼬리. 이게 지금 나우아트를
사전에 두 권이 있는데 제가 두 권인데 두 권 다 이렇게 한 권 한 권이 달라요 알파벳이. 자 관리 대관리. 자 그래서 아즈텍 나후아들 대골 뭐 짜꽈리 이거 지금 다 대가리입니다. 대가리 대골 대가리.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가리 대가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? 무슨 뭐 사장 회장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건물을 대가리라고 이 사람들이 했다 이거죠 대가리. 자 그 다음에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꾀쪼아말. 자 꾀쪼아말은 다 생략이 되고 윌까워지 QQKCK 앞에는 이거 지금 다 생략이 됐습니다. 그래서 윌까워지.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아 이 과라니 과라니라고 있는 그 저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. 과라니. 자 여기에서 보면 오가즈 이렇게 다 생략이 되고 이 바다 건너 남 사우스 아메리카로 내려가면서 다 생략이 됐습니다. 앞에 거 뒤에 것만 지금 딱 남아 있습니다. 윌까와시 오가즈 이런 식으로 예 오가즈 팰리스 오가스 다 생략이 되고 오가스만 남았습니다. 과라니 아카디안 잉글리시 딕셔너리. 자 여기 보시면은 지구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구라트. 그래서 뜻이 뭐 높이다. To be high, elevated, raise up. 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천국으로 지구라트가 천국으로 가는 뭐 계단,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뭐 묶는, 링킹, 바인딩, 뭐 플랫폼 이런 뜻이랍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사전에 뭐 사원, 궁궐, 궁전 뭐 이런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지구라트라는 말과 똑같이 전 반 지구의 반이 이 지구라트라 비슷한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지구라트입니다. 지금 허물어진 지구라트입니다. 엠빌 우르 지역입니다.